서핑 실내 훈련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균형 코어, 민첩성과 유연성, 그 다음에 패들링, 패들 아웃, 테이크 오프. 이번에는 터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터닝은 서핑을 처음 배우고 나서 라이딩이 되면 라이딩이 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이 터닝입니다. 터닝은 파도는 같은 속도로 거의 파도의 피리어드가 일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파도를 앞으로만 탄다라는 것은 좀 밋밋할 수가 있는데 터닝을 함으로써 그 파도의 방향을 좌측, 우측 이렇게 방향을 보고 터닝을 해서 방향 변화를 줘서 파도를 타게 되면 스피드를 더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길게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으로만 가던 서핑을 옆으로 가는 것을 사이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사이드 러닝을 하게 되면 파도 타는 어떤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러닝은 서핑을 하면서 시선 처리를 정면으로 하던 서핑 자세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보게 되면 시선을 따라서 몸의 축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축에 따라서 보드도 역시 방향을 돌게 되고 자세를 낮추면서 균형을 잡고 가게 되면은 옆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사이드 러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보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게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손으로 핸들로 방향을 틀 수 있는데 서핑은 결국에는 몸으로 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에 터닝 같은 경우에는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랍 리턴이 있고 그 다음에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텀 턴, 탑 턴, 뭐 컷백, 카빙 이런 터닝 동작이 있는데 이런 터닝 동작은 우선 몸의 축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방향 전환을 해서 몸의 축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터닝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터닝 동작을 할 때 몸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했던 유연성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해야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몸을 돌리다가 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과도한 동작에서 오는 어떤 부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성 훈련과 병행해서 터닝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터닝을 좀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랜드 서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데 물론 서프 스케이트 보드 역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처음 탈 때는 안전 교육 또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수칙에 따른 어떤 동작이 내 몸에 밸 때까지는 꾸준히 그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프 스케이트를 연습을 하면 서프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일단 파도 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 전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장점으로는 바다에서 서핑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큰맘 먹고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서프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 또는 뭐 조금 길게도 상관없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안전한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어느 정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랜드 서핑을 하는 것도 이 터닝을 연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터닝에 대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How to improve turn in surfing' 서핑에서의 방향 전환 향상시키는 방법. 자, 서핑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할줄 알아야 재미있게 서핑을 할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 우선 사이드 러닝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그 보드를 컨트롤하는 좌우로 조정할 수 있는 right and left,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랍 리턴 D. 그 다음에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버텀 턴, 탑 턴, 카빙, 뭐 다양한 턴을 활용해서 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서핑 기술을 익히고 즐기는데 서핑의 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방향 전환하는 걸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챗GPT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핑에서 방향 전환하는 것은 기술, 연습, 어떤 체력, 힘 등의 조합적인 부분을 요구한다. 여기 몇 가지 당신의 방향 전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적절한 몸 위치, 그리고 속도를 내는 것, 타이밍, 발의 위치, 코 활용하는 거, 레일과 레일의 변화를 연습하는 거, 카빙턴, 그러니까 카빙턴이라는 게 이렇게 휘어지는 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턴 유형의 연습,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분석 등등등등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한 몸의 위치, 서포드에서 바르게 몸을 위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향 전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약간 무릎을 구부린 채로 몸을 보드 위에 중앙에 몸무게를 두고 눈 시선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세요. 요게 이제 몸의 포지션입니다. 스피드 내는 것은 강력한 방향 전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스피드다. 스피드는 팔과 몸을 효과적인 패드를 하고 팔과 몸을 사용함으로써 스피드를 낼수 있는데, 파도에 가장 좋은 면에 자신을 위치하면서 팔과 몸을 사용해서 스피드를 낼수 있다. 좋은 모양과 힘을 가지고 있는 파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피드는 결국에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미끄럼틀이 얼만큼 가파르냐에 따라서 스피드가 결정이 됩니다. 스피드가 속도니까. 다시 말해서, 파도가 얼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슬라이드. 파도의 높이가 세트 파도를 어떻게 골라서 타느냐에 따라서 스피드를 더잘낼수 있는 겁니다. 타이밍은 방향전환을 수행할 때 열쇠가 된다. 핵심이다. 파도의 어떤 움직임을 예측을 하면서 적절하게 접근을 하고, 파도가 어떤 힘과 모멘텀, 어떤 동작의 순간을 줄 때, 그 동작을 활용해서 당신의 방향 전환을 시작할 것을 목적으로 둬라. 타이밍을 잡아라. Foot placement. 발을 어떻게 둘 것인가?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한 서포드의 발의 위치를 자꾸 실험을 하는 것은 안정감과 방향 전환 중에 컨트롤,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서퍼는 그들이 앞발보다 더뭐 뒷발을 약간 더 뒤쪽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어 힘을 사용해라.
코어머스를 사용하는 것은 안정감을 가지고 방향전환하는 중에 안정감과 컨트롤, 조정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하고 중심이 잡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머슬이 방향전환을 컨트롤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세요. 레일과 레일의 변화를 연습하세요. 보드의 뒤쪽 레일과 앞쪽 레일로부터 당신의 몸무게를 기울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서핑에서의 방향전환이다. 레일 변화, 적절한 상체의 전환을 시작함으로써 또 팔과 어깨, 보드를 가이드하는 어깨를 사용함으로써 레일과 레일의 어떤 변화를, 부드러운 변화를 연습해라. 카빙 턴은 원호를 그리는 카빙 턴은 점차 파도의 면을 따라서 동작을 점차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고 방향을 유지하고 기울이면서 당시 너의 내일을 그리고 너의 몸을 동작을 통해서 조종하고 흐름을 유지하도록 팔 동작, 몸 동작을 사용한다. 그리고 레일을 이용을 한다. 다른 방향전환 형태를 연습해라. 다른 방향전환 연습, 컷백, 옵더립스, 버텀턴 같은 방향전환 연습을 하세요. 각각의 턴, 방향전환은 특별한 기술과 타이밍이 필요로 하고 또 연습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향전환의 연습은 당신의 전환 능력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비디오를 분석해 보세요. 당신의 서핑 세션을 녹화해서 당신의 방향전환을 분석하세요. 향상될 부분을 찾고 예를 들면 몸의 위치, 타이밍, 다리의 위치, 그리고 향상을 위한 어떤 통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전문 서퍼, 프로 서퍼와 당신의 그 기술을 비교해 보십시오. 체력, 힘 트레이닝을 하세요. 당신의 체력과 힘은 당신의 방향 전환을 향상시키는데 강화를 시켜줍니다. 코어 힘, 균형, 유연성, 폭발력 등에 초점을 맞춘 연습에 몰입을 하고 요가, 스위밍, 기능성 있는 트레이닝과 같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당신의 서핑
자세, 능력을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라는 것, 서핑에서 당신의 방향 전환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중요한 스킬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방향 전환 연습을 하세요. 여기까지 턴에 대해서, 방향 전환에 대해서 채찍